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프로그램실, 탈의실 및 샤워실, 주차장이 있고 지상 1층은 민원실, 동장실, 복지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2층에는 주민자치사무실, 강의실, 동대본부, 수유실이, 마지막으로 3층에는 대회의실, 소통실,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북카페, 그리고 전망 테라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진혜경입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임시청사 이용 시 불편을 감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건립된 청사는 과거 행정 업무 중심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북카페, 공유 오피스 등 주민 중심의 열린 청사로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김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산동, 살기 좋은 마산동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예숙입니다. 지난 19년 9월 23일 임시청사에서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초대 동장으로서 주민분들과 함께 마산동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생활했던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신청사를 개청하는 날이 왔네요. 청사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신청사에서 더 살기 좋은 마산동, 주민들의 소소한 꿈이 펼쳐지고 주민 화합의 장이 되는 마산동을 만드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민원인분들도 더 효율성 있게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동 행정복지센터가 행복복지센터가 돼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해서 오시는 주민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산동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완공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외관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저희 같은 학생분들도 편하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까지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더불어 주변 상권들도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동네는 마산동입니다. 마산동 주민 여러분, 산뜻해진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 동사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네? 마구마구 외치고 싶다. 산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는 마산동. 동네방네 소문해주세요. 편리한 생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소문난 마산동. 마산동 행정복지센터가 마산동 행복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마산동 주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